안녕하세요. 가죽공방 실호간의 실호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베트론 머신의 그 메인 조작 패널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접근하여 각 값들을 변경하고 그 항목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각 항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베트론 5400의 메인 조작 패널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조작 패널에서 지난번엔 다루지 않았던 하단에 있는 P 프로그램 버튼을 이용하여 접근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 베트론을 켜게 되면 처음 나오는 화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P005 실호 18.1mm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P005는 프로그램 번호이며 밑에 실호는 프로그램 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정한 이름과 번호로 각 프로그램마다, 그러니까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각 제품마다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저 개인에게 맞는 설정을 하나 설정해 놓고 사용하려고 제 이름으로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18.1mm는 다이렉트 키라고 하여서, 다이렉트 파라미터라고 하여서, 안에서 조절 가능한, 설정 가능한 항목인데, 여러 가지 많은 기능 중에 사용자가 특별히 패널 안으로 들어가여 각 항목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켜자마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항시 노출되는 그런 값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값은 엣지 가이드의 폭을 조절하는 그런 항목으로 제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P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001시로 프로그램 네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접근을 하면, 돌리면 각 항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데이터 매니저나 서비스, 베이직 파라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 있는 서비스나 데이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AS 하거나 관리하거나 그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메뉴이며, 뒤에 보이는 베이직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변경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베이직 파라미터에서 한번더 돌리게 되면 제 이름이 보이고, 10번 그다음부터 각 항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 스티치 랭스 1과 스티치 랭스 2번은 지난번 편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요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스티치 트리거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요 버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스티치 랭스 1번과 스티치 랭스 2번 사이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인데요. 트로는 설정 옵션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토글과 스위치 이렇게 두 가지, 혹은 뭐 트리거라고 하는 옵션도 존재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오프, 오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오프로 설정하면 아까 눌렀던 이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위치를 눌러보면, 스위치는 어때요? 누르면 들어왔다가 바로 꺼집니다. 즉, 무슨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왔다가 불이 들어왔다 또 꺼집니다. 즉, 스위치는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르고 있으면 땀이 변경됩니다. 스티치 2번으로 손을 놓으면 다시 스티치 1번으로 돌아가는 그런 설정이고요. 이걸 갖다가 토글로 바꾸면 버튼을, 그쵸, 들어와 있죠. 그리고 꺼집니다. 불이 들어와 있다, 꺼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즉 토글은 눌러놓으면 계속 작동, 스위치는 누를 때만 작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메뉴는 풋스트로크 1번과 풋스트로크 2번. 예, 오토 스트로크 스위치. 그 다음에 스트로크 스위치 스피드. 스트로크 스위치 딜레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요 다섯 개의 메뉴가 한 가지 기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싱을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미싱을 사용하다 보면 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죠. 좀 턱이 높거나 한 부분을 만날 때그 턱을 넘기 위해서 노르바를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베트론에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노르바의 높이를 설정한 만큼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노르발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풋스트로크 1번은 2.0, 그다음에 풋스트로크 2번은 5.0 해서 실제로 평상시에는 낮은 노르발이지만 2번은 높은 노르발 이렇게 해서 장애물을 만나면 풋스트로크 2번 설정 5mm로 장애물을 올라가고 장애물을 넘으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바늘 땀처럼 스위치를 통해서 작동을 할수 있고요. 스위치는 요게 비어 있는 요 버튼에다가 할당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베트론에만 있는 스페셜한 기능인데 그게 뭐냐면은 요 3번 오토 스트로크 스위치라는 기능입니다. 요게 지금 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요게 온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즉, 이 기능은 뭐냐면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보통 우리 사람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급하게 페달을 밟아가지고 넘어가기보다는 좀 천천히 밟아 넘어가는 그러한 그 습성을 이용해서 장애물이 있을 때, 즉 장애물이 산정했을 때는 사람이 천천히 밟는다라는 가정을 해서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 노르발이 그 2번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빨리 페달을 밟게 돼서 고속으로 진행이 되면은 1번 설정으로 설정이 내려오는 그런 변경이 되는 그런 걸볼수 있는데요. 상당히 그 인텔리전트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미싱에서 절대 볼수 없는 이게 다 이제 모터로 제어가 되는 시스템에서나 가능한 그런 설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토 스트로크 온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에 스트로크 스위치 스피드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 360 퍼 미니츠 즉 분당 300땀 이상의 속도가 되면은 1번 땀으로 1번 스트로크로 1번 노르발 높이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겁니다. 즉 여기에서 설정을 좀더 낮춰주면 230 정도로 맞추고 예, 다시 올라갔네요. 예, 이렇게 여기서 이땀 설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값들을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에게 맞는 값을 조정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메뉴는 스트로크 스위치 딜레이 0.4초인데 이거 역시 비슷하게 설정하는 걸로 페달을 밟고 0.4초 약간의 그 1초 미만의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노르발이 높이가 2번으로 세팅되면서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올라갔습니다. 내려갔고, 예, 올라갔고, 페달을 밟고, 올라가고, 예. 아마 이 딜레이 값을 조금 더 빠르게 한다거나 느리게 한다면, 아마 시작하자마자 노르발이 2번으로 설정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할 설명은 스레드 텐션에 대한 실 장력에 대한 기능 설명입니다. 실 장력을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1번 설정과 2번 설정. 그래서 보통은 1번보다 2번의 장력을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기본 설정, 2번은 그다음에 변경되는 거에 따른 보조 설정인데 1번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가 언제 2번 설정으로 변경이 되게 되냐면은 요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은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강제적으로 기능을 할당해서
1번으로 변경해라, 2번으로 변경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변경되게 할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변경되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요 다음 메뉴에 있는 값인, thread tension material 이라는 요 값을 활성화시켜서, 기본은 이렇게 off로 할수 있습니다. off에서 퍼센트 값으로 줄수 있는데, 요 값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가령 예를 들면, 50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thread tension material 기능은 앞서 설명한 실장력 1번, 실장력 2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능입니다. 본 기능은 배트론에 내장되어 있는 제복물 두께 감지 기능을 이용하여 제복물의 두께를 감지한 후 두께에 따른 실장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을 꺼 놓으면 작동을 하지 않으며 높은 퍼센트는 높은 장력 변화를, 낮은 퍼센트는 낮은 장력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텐션 레벨 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텐션 레벨을 오프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텐션 레벨을 오프해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특별하게 앞에 두께 변화에 말고는 이 장력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텐션 레벨을 온으로 했을 때 온으로 변화해보겠습니다. 온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 노르발의 높이를 1번 노르발 높이, 2번 노르발 높이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변화는 오토로 자동으로 변환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핫키로 할당을 시켜서 수동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자동이던 수동이던 노르발의 변화가 스트로크 2번으로 변화가 되면 스트레스 텐션은 2번으로 설정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 텐션 변화는 수동으로도 할수 있지만 자동으로 이 노르발의 변화와 연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이 스레드 텐션 레벨 기능입니다. 온을 해놓으면 노르발이 2번 스트로크로 변화됐을 때 텐션 레벨 2번이 작동하게 됩니다. 스피드 모드입니다. 스피드 모드는 페달과 연동되는 모드로서 스피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그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페달 콘스트라고 해서 상수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페달로 지정을 하면 페달을 적게 밟으면 천천히, 페달을 꽉 밟으면 빨리 진행되는 모드고요. 콘스트로 지정을 하면 상수 값으로 요 다음에 지정한 1350요 값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400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400 변경하면 페달을 꽉 밟거나 천천히 밟거나 무조건 같은 속도로 진행합니다. 즉 속도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살살 밟고 있는데 무조건 400SPM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기능을 페달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페달로 변경을 하면 천천히 밟으면 천천히, 빨리 밟으면 빨리. 당연히 여기서도 최대 속도는 아까 전에 제가 지정한 400이 최고 속도가 됩니다. 설명할 기능은 베트론만의 아주 특화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노르발의 압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의 압력이 아닌 노르발의 압력인데 기본적으로 노르발 안에 일반적인 미싱들은 이 노르발 안쪽에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스프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 의해서 노르발이 눌리는 힘을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을 조이고 풀어서 누르는 장력을 조금씩 조절하게 되는데 사실상 뭐큰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베트론 같은 경우에는 노르발에 대한 압력을 수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낼수 있는 최대 압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으로 설정하면 누르는 힘이 100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너무 자국이 난다거나 노르발 이제 그 주로 노르발 자국에 관련된 것들인데 자국이 너무 심하면 압력을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압력을 많이 풀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송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르발 압력 조절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중간 정도로 놓고 쓰면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냥 스프링으로 하던 걸
디지털로 하는구나 정도의 이제 기능이라면 이 다음 메뉴가 상당히 재밌는 기능인데 프레스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노르발 압력에 대한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능입니다.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값은 오프 콘스트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상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프레스 컨트롤을 제가 오프로 해놓는다면은 변화 없어요. 그냥 아까 전에 제가 50% 설정한 요 19% 설정한 요 노르발 압력 값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콘스트라고 해놓으면 이게 앞에 있는 오프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앞에 설정한 19%를 이 베트론이 스스로 감지해서 노르발의 두께에 따라서도 계속 19%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가 두꺼운 소재가 들어가면 스프링이 보통 일반적인 미싱에서는 더 많이 구겨져서 더 강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봉제물을 넣으면 생각보다 많이 눌려가지고 자국이 더 난다거나 아니면 바느질이 좀 이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베트론 같은 경우에는 콘스트 값으로 입력을 해놓게 되면은 가죽이 두꺼우나 얇으나 19%라는 그 힘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무게나 뭐 힘이 있겠죠? 그런 힘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계속 같은 값을 유지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데 이제 퍼센트는 값을 쭉 입력을 해줍니다. 퍼센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재봉 속도에 따른 가감을 잘게 합니다. 낮은 속도에서는 이동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노르발의 그 압력값을 좀 작은 값으로 유지했으면 뒤로 가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노르발의 압력값을 좀 증가시켜서 이송을 좀더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똑같이 기본적인 설정들과 마찬가지로 요 수치값이 작으면 변화가 적고 수치값이 커지면 변화가 크게 즉 100%로 해준다면은 고속으로 갈 때는 노르발을 아주 꽉 눌러주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